제가 여긴 왜... 사장님한테 초대받았지. 넌 왜 여기 이러고 있어? 나? 이번에야말로 쿨하게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진상 떨었다. 진상 다 떨었으면 그만 가자. 다른 사람 행복하라고 박수 쳐줬으니까 이제 우리 행복 찾자고. 여긴 왜? 일단 한번 봐. 어때? 죽이지? 누가? 내가 셰프 할게. 네가 매니저 해. 뭐? 동업하자. 네가 준 5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을게. 500만 원으로 어떻게 가게를 얻어? 또 다른 데서 투자 받은 게 있거든. 어디서? 있어. 아직은 비밀이야. 너 누구한테 사기 쳤어? 사기라니? 내 필살률이 12가지를 선보이고 실력으로 따낸 투자거든. 야, 세상 그렇게 안 만만해. 공짜가 어딨다고. 그리고 여긴 목도 좀 그렇고. 아, 넌 대체 뭘 믿고? 너 믿고. 나? 나 너 때문에 꿈꾸게 됐거든. 그러니까 책임져. 말했잖아. 난 꿈에서 깨어났다. 정해. 어쨌든 네 꿈을 찾았다니까 다행이다. 축하해. 넌 분명히 잘할 거야. 사람들이 왜 쿨한 사랑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.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. 혼자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서라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. 꿈에서 깨어나니 눈앞에 현실이 보인다. 주장미라고 합니다.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. 나이는 좀 있지만 그만큼 경력도 좀 있습니다. 이전 직장에서 고객이랑 머리 제작고 몸싸움하다가 잘렸다면서요?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나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마인드가 긍정적인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. 미안해요. 사랑에 목매느라 밀어두었던 숱한 삶의 숙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몰려와 뒤통수를 친다.